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봅사 관광중과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에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대사의 표현을 정리해봤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怎么 뒤에 부사가 왔을 때 왜 어째서. 두 번째, 为什么 왜 어째서.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준 거 복습해보겠습니다. 저는 말하기 힘듭니다라는 말은 不好 동사 패턴인 뭐뭐하기 힘들다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我不好说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그것은 찾기 힘듭니다라는 말 역시 那个不好找 이렇게 말했었죠. 또 응용했었죠. 그는 철회하기 힘듭니다라는 말 역시 他不好办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请不要 동사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请不要误会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울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请不要哭 이렇게 응용했었죠. 괴로워하지 마세요라는 말 역시 请不要 동사 패턴을 사용해서 请不要难过 이렇게 말했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라는 말은요, 바 목적어 동사 띄어 구조를 활용한 바 라지 이릉 띄어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라는 말 역시 바 두안신 산 띄어 이렇게 응용했었죠.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나쁜 습관을 고쳤습니다 라는 말 역시 바 목적어 동사 띄어 구조를 활용한 바 활시관 가이 띄어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에 어디라는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대사의 표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소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패턴은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A, 짜이 날, A는 어디 있나 이런 패턴과 두 번째, 짜이 날 동사, 짜이 날 동사, 어디서 뭐뭐 하나요?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요 표현만 정리해보면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는 현재 부정, 매 과거 부정,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러가 오면 뭐뭐에 따른 완료를 의미했고요. 야오 什么什么了 곧 뭐뭐 할 것이란 미래의 패턴, 什么 무언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음은, 谁 누구라는 사람음은, 怎么 어떻게 왜라는 방법 이외의 음은, 怎么样 어때요라는 상태 음은, 为什么 왜 어째서란 이유 음은,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날 어디라는 장소 음은,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슬슬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수를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디 가시나요? 라는 말은 어디라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요. 우선 가다, 취, 어디 가시나요? 라는 말은요, 가다 어디에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취날, 여기서 잠깐 우리말로 어디 어디에 오다, 어디 어디에 가다란 말은 어디 어디에란 장소가 앞에 오지만요, 중국어의 특징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라이나 취 뒤에 장소가 오는 이러한 위치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만들어 봅니다. 어디 계신가요? 라는 말 역시 어디라는 의문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어디 어디에 계시다라는 말은 어디 어디에 있다, 즉 짜이 뒤에 장소가 오는 패턴을 정리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디 계신가요? 라는 말은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라는 구조로 짜이 날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죠? 라는 말은 우선
가다, 떠나다, 컸다란 단어인 저, 그리고 어느 어느 쪽으로란 말은요, 왕 뒤에 방향이 와서 어느 쪽으로란 말, 왕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죠라는 말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왕날 저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매표소는 어딘가요? 라는 말 역시 우선 어딘가요? 즉 어디에 있나요? 라는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짜이날. 그래서 A는 어디에 있나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A 짜이날 이라는 패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매표소는 어딘가요? 라는 말은 이 패턴에다가요. 매표소 즉 팔다 표를 장소 즉 표를 파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셔서 쇼표추 짜이날 이렇게 멋진 표현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코코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이어서 달려봅니다. 어디서 커피 마실까요? 라는 말은 어디서 뭐뭐 할까요?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패턴을 만들다면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우선 마시다, 허, 커피 마시다는 말은요. 마시다, 커피를. 그래서 허, 카페이. 그래서 어디서 커피 마실까요? 라는 말은 짜이날 동사 패턴을 사용해서 짜이날, 허, 카페이 이렇게 만들고요. 이어서 또 가볼까요? 어디서 밥 먹을까요? 라는 말 역시 우선 먹다, 칠, 밥 먹다란 말은요. 먹다, 밥을. 그래서 吃饭. 그래서 어디서 밥 먹을까요? 라는 말은 짜이날 동사 패턴을 사용한 짜이날 吃饭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어디서 드신 거죠? 라는 말은 우선 드시다, 즉 먹다, 吃, 드신 것, 吃的. 그래서 어디서 드신 거죠? 라는 말은 어디서 드신 것 이렇게 이해하셔서 짜이날 吃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응용해서 쭉쭉 달려보면요. 어디서 산 거죠? 라는 말 역시 우선 사다, 마이, 산 것, 마이, 더. 그래서 어디서 산 거죠? 라는 말은 어디서 산 것 이렇게 이해하셔서 짜이날 마이, 더. 이렇게 단어 하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외워두시면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라는 말은요. 앞에 표현과 조금은 다른데요. 우선 놓다, 두다란 단어, 우리말 한자 놓을 방자를 쓰고요. 放 이렇게 읽어줍니다.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란 말은요. 放在 장소, 放在 장소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에 둘까요? 라는 표현은요. 이 패턴에다 어디라는 말만 넣어서 放在 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응용해서 여기에 놓다란 말 하고 싶다면 放在这儿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어서 어디에 앉을까요? 라는 말 역시 우선 앉다, 우리말 한자 앉을 좌자를 쓰고요. 坐 이렇게 읽어줍니다. 어디 어디에 앉다란 말 역시 坐在 장소, 坐在 장소. 그래서 어디에 앉을까요? 라는 표현 역시 이 패턴에다 어디라는 말만 넣어서 坐在 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어디에 맛있는 게 있죠? 라는 말은 어디에 뭐뭇이 있죠? 라는 패턴 날요 사람 삼을, 날요 사람 삼을 이런 패턴을 만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게 즉 맛있는 것, 맛있다, 뭐뭇한 것 이러한 결합으로 받아들이셔서 好吃的. 그래서 어디에 맛있는 게 있죠? 라는 말은 날요 好吃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안 갑니다란 말은요. 앞에서 배운 의문사 강조편을 상기하면서 의문사 뒤에 예나 또가 오는 편 이걸 한번 또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무데도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라고 이해하셔서 날예, 날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안 간다라는 말은 현재 부정이 되기 때문에 보취.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갑니다란 말은 이 두 개를 합쳐서 날예 보취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란 말 역시
아무데도 그 어디에도라고 이해하셔서 날예 날도 안 갔다 즉 과거 부정이네요. 매취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라는 말은 이 두 개를 합쳐서 날도 매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데도 없습니다라는 말은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날예 매요 같은 표현 날도 매요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증거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증거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증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수를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잘 잤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정리할 단어는 바로 우리말 한자 얻을 득자인 더 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작에 뭐하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는 정도를 연결해주는 아주 유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특징, 부사와 보어가 발달했다. 즉,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그래서 우리말에는요, 보어가 거의 없지만 중국어는 보어가 많다는 사실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수로 뒤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어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는 말은요, 말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说得很好 이렇게 말하고요. 빨리 왔다라는 말은요. 오는 정도가 아주 이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来得很早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잤다라는 말은요. 잠을 잔 정도가 아주 달콤하다라고 받아들이셔서 睡得很香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잠을 잘 못 잤어라는 표현은 우선 동사 뒤에 따라 붙는 how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중국의 특징, 위치가 다르면 그 뜻과 역할도 다르다. 즉,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how 역할은 동작의 결과가 아주 잘 뭐뭐하다. 즉, 결과보어로 쓰였다.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잘 먹었다라는 말은 먹은 결과가 아주 좋았다라고 이해하셔서 吃好了 이렇게 말하고요. 잘 준비했다란 말은요. 준비한 결과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准备好了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라는 말은요. 눈이 풀리다 잠에 이러한 단어 구조인 睡觉 즉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동사임에 주목하시고요. 결과보하오는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만 위치하기 때문에 잠을 잔 결과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睡好觉了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잠을 잘 못 잤다. 즉 잠을 잔 결과가 좋지 못했다. 과거 부정이네요. 그래서 没睡好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매로 부정하는 완료에서는 문장 맨 끝대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사실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요.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도라는 말을 조금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약간 조금이란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어떤 단어? 이디얼. 자, 이 이디얼의 역할은요. 먼저 형용사 뒤에 이디얼이 오게 되면요. 약간 조금 뭐뭐하다 역할 많이 배웠었죠. 두 번째 이디얼 뒤에 예나 또가 오고 부정문이 오게 되면요. 조금 더 뭐뭐하지 않는다, 조금 더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부정강조 표현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강조 표현을 이해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안 변했다라는 과거 부정이기 때문에 may be 하나도 안 변했다, 즉 조금도 안 변했다라는 부정강조 표현에 주목하면서 이리얼 예 may b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응용한 하나도 안 바쁘다 역시 우선 안 바쁘다 뽀망 하나도 안 바쁘다. 즉 조금도 안 바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리얼 또 뽀망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조금도 안 배고프다라는 표현 역시 우선 안 배고프다 부어
조금도 안 배고프다. 다시 한번 부정강조편을 떠올려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디얼예보어. 자, 다음 문장 갑니다. 건강 잘 챙겨라 라는 표현은요. 우선 건강을 잘 챙기다, 즉 몸조심하다라는 이음절 동사를 한자를 풀어서 몸을 잘 보호하고 중요시 여겨라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바오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 야오의 역할은요.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 두 번째,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라란 말은요. 당신 뭐뭐 해야 한다, 몸조심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니, 야오, 바오, 종. 쉽게 쉽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응용한 비밀 지켜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요, 듣는 사람에게 뭐뭐 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기본 패턴을 당신이 뭐뭐 해야 한다, 주로 이러한 구조로 니, 야오, 동사, 니, 야오, 동사 이렇게 동사만 바꿔 끼면 다양한 표현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지키다란 말은요, 보호하다, 비밀을 이렇게 이해하셔서 바호미미 이걸 두 글자로 줄이게 되면 바오미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 지켜라는 말을 니야오 바오미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마지막 문장 달려봅니다. 조심히 가세요라는 말은요. 우선 조심하다, 즉 우리말로 한자 소심 그대로 쓰고요. 중국어로 샤오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즉 가는 길에, 오는 도중에, 그래서 가는 길, 오는 길, 즉 길 위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루상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헤어질 때 말하면 더 좋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루상샤오신.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핵심 코코입니다. 다 조심해서 아하! (목소리)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국어 부분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판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편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잤다라는 말은요. 잠을 잔 정도가 아주 달콤하다는 구조로 쉐이다 헌샹 이렇게 말했고요. 잠을 잘 못 잤다라는 말은요. 잠을 잔 결과가 좋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로 메이 쉐이 하오 쟈 이렇게 말했죠. 왜 아직까지 안 자? 라는 말은 점머 하이 메이 동사 패턴을 사용한 점머 하이 메이 쉐이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도 안 변했다, 즉 조금도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부정강조표현을 사용한 이디얼예메이빈 이렇게 말했죠. 하나도 안 바쁘다, 이걸 응용했었습니다. 조금 다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강조 표현 이디얼또부망 이렇게 말했고요. 조금도 안 배고프다 라는 말은요.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는 부정강조 표현을 사용한 이디얼예부어 이렇게 말했죠. 건강 잘 챙겨라 라는 말은요. 뭐뭐해라는 문장구죠. 니여 동사 패턴을 사용한 니여 바오종 이렇게 말했고요. 비밀 지켜라는 말 역시 니여 동사 패턴을 사용한 니여 바오미 이렇게 응용했었죠. 자, 조심히 가세요라는 말은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즉 길 위에서 조심하다는 문장구조로 루상샤오신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갖다 끼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